여러분 안녕하세요, 깡돌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는 통발로 털기를 잡아서 간장게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영상부터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깡돌입니다. 김수입니다. 원래 포인트가 여기인데 카메라가 흔들려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비인데요. 통발 설치하러 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꽁치, 고등어, 앞다리살. 둘 야무진 거 보였다. 삼겹살을 요 가운데다 묶는 거야. 마음대로. 우와! 여러분은 지금 국가 재난 사태에 통발 던지는 미친 놈들을 보고 계십니다. 세심한 손놀림. 멀리. 자, 저희는 내일 와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나. 많이 잡혔겠지? 바람이 모발 모발. 다음날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네. 불안하다. 벌써 다 빼갔으면 어떡하지? 제발. 끊어졌다고? 뭐야? 개랑 뭐야? 미끼랑 털개? 어, 개 탈출한다. 여러분, 털개 한 마리 잡았어요. 이걸로 제가 맛있는 요리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 좋게 잡아온 털개 한 마리로 간장게장을 만들어볼게요. 양조간장 크게 한 컵, 물 세 컵, 알콜스, 양파, 무, 표고버섯, 마늘, 고추, 투하, 설탕 마무리. 30분 정도 끓여줄게요. 자, 이제 털개를 넣습니다. 들어가. 아담한 사이즈로 넣고, 실온에 충분히 식힌 간장을, 아, 땅맞아. 냉장고에 3일 동안 보관하고, 3일간 숙성된 간장게장을 다시 한번 꺼내서 간장만 끓여주고 다시 집어넣어요. 다 끓이고 식힌 간장을 다시 부어줍니다. 내일 봐요. 오, 엄청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아, 생긴 것만 보면 약간 배틀쉽 트루퍼스 같은 그런 느낌? 일단 생긴 거를 보면, 아, 엄청 징그럽게 생겼어요. 어, 상당히 혐오스러운데, 일단은 얘네들이 엄청 비쌉니다. 동해에서 가장 비싼 게에 속합니다. 이 한 마리에 입찰가가 한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 그러니까 파는 거는 더 비싸겠죠. 까볼게요. 여기 일단은 순놈입니다. 이 삐죽한 거 보면 여기가 삐죽하죠? 이 순놈이고, 이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아, 오, 일단 여기 뭐가 엄청 많아요. 뭐가 엄청 많고, 어우, 충분히 밥 비벼 먹기 좋을 정도? 몸통은 생각보다 얘네가 딱딱할 줄 알았는데 말랑말랑합니다. 여기 지금 다리가 이렇게 그냥 움직일 정도로 엄청 말랑말랑해요. 살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뭔가 탱글탱글하단 느낌은 아니네. 맛은 엄청 있는데 탱글탱글한 느낌은 아니고 뭉개져요, 살이. 누른자. 어, 맛있다. 맛은 있네. 제가 봤을 때 털개가 털개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리고 꽃게처럼 뭔가 단단하고 쫀쫀한 느낌이 아니고 살이나 껍데기나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뭉그러지는 느낌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비리진 않고 먹을만한데 이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직접 잡아서 맛보는 거 말고는 굳이 사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이게 3-4만원? 아, 그거 좀 에바 같아. 자, 이렇게 전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잉!